오늘은 닥터 슬럼프라는 드라마를 좀 보고 이에 대한 리뷰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 마시고 책 넘기고 연필 깎고 스트레칭하는 등등의 시간은 싹 다 빼고 순수하게 공부로만 딱 17시간. 17시간. 하지만 잔다 아이가. 난 17시간 잘 못 뽑았고 15시간, 16시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. 근데 순수하게 15시간, 16시간 공부하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. 17시간은 진짜 빡세지.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고 전교에 두 명의 1등은 없다. 자, 그 다음에는 누구냐? 민준이. 저런 건 있을 수 있지. 공부 막 1등 하던 사람들은 2등 되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거 있지, 그런 거 있지. 그 사건은 잠들어 있던 나의 승부욕을 건드렸고. 그래도 경쟁하고 승부욕 보이는 애면 멘탈이 좋은 거지. 나를 두들 먹어야지. 야, 너 이번 논문 리젝트 된 거 알아 몰라? 어? 알고 있습니다. 펠로 2년 차랑 논문 썼을 땐 BJA 떡하니 통과됐는데 왜 자네랑 한 건 리젝트 됐다고 생각해? 어? 이거 누구 책임인 것 같아? 죄송합니다. 근데 아까 펠로 2년 차고 논문 쓴 건 됐는데 자네랑 한 거는 떨어졌다는 거라면 그거보다 위라는 거네. 좀 그렇다. 논문이 리젝트가 되면 이 논문을 조금 고쳐서 다른 데 또 내고 다른 데 또 내고 해서 끝까지 하는 거지 뭐. 그리고 사실 펠로우 3년 차부터는 사실은 스텝, 그러니까 교수 대우를 해주거든. 아직 이 정식 발령은 안 났지만 이 사람은 교수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사람한테 존중하지 않고 욕하고 던지는 일은 불가능하지. 이건 너무 과하네. 그리고 마취과잖아. 마취과는 기본적으로 서로 갈구지 않아. 마취과는 갈구는 과가 아니라 서로 사이좋고 행복하고 편안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과인데 무슨 뭐 갈고 마취과에서 논문 때문에 던지고 택도 없는 얘긴데. 어렸을 때 맞아요? 그런 것 같습니다. 빨리 읽을 차라리 주소장님 가져오고. 피가 많이 나서 심장이 멎었으면 수혈부터 해야지. 마취과 너무 여유 있는데. 뭐? 너 뉴스 봤지? 나 요즘 소송 중인가. 어차피 빚이 37억인데 거기서 몇 천 더 붙는 게 뭐. 너 빚이 37억이야? 근데 빚이 37억이라는 말이 집차 주식 다 팔아서 빚이 37억. 나 이거보다 많은데. 그냥 빚을 안고 살아가는 거지. 여기 왔네요. 제가 어제 저희 펠로우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 선생이 라인을 자꾸 터뜨려서. 이왕 이렇게 된 거 남 선생이 그냥 책임져. 가서 사과 제대로 하고 와. 울라면 꿇고. 무릎을 꿇으라고요? 왜? 못하겠어? 니까지 그 무릎이 뭐라고? 근데 약간 이런 약간 실제로 스텝 중에 교수 중에 되게 그런 사람 많지. 제발 남탓 그만하시죠. 약간 자기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훈훈한 편인데 약간 제 밑에만 갈궈서 이런 사람이 꽤 많지. 나도 바른말 제대로 눈 똑바로 들고 했다가 계속 미움받았지. 나중에 펠로우 끝나고 교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본교 돌아가려고 할 때 인사 보복도 당했었지. 나도 그런 거 당해봐서. 상의 없이 그만둬서 미안. 네 여태까지 해온 게 아깝지도 않잖아. 안 아까웠겠어 난들. 내 말이 그 말 아이가. 사회생활 하다 보면 더럽고 치사한 일도 있는 기지. 아, 교수랑 대화를 풀면 될 걸. 그 좋은 명언을 누구한테 좋은 건데? 나 엄마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병원에서 굴욕스럽게 일해.
세상에 욕 안 먹고 일하는 사람이 어딨노? 근데 엄마들 저 말은 이해는 가. 옛날 세대 분들은 다 저렇게 말씀하셨지. 그거는 되게 슬퍼. 사실 다 그래도 참고 이렇게 살아왔던 세월이 있습니다. 나는 니를 최고로 키웠다. 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런 내 딸이 세상 사람들 다 우울증 걸려도 니는 절대 아니다. 나는 이런 엄마들 많아. 나는 아프지도 못해. 자식한테 이렇게 몰입해버린. 내 마음대로 아프지가 못하냐고. 뭐 소주 한잔 할래? 내가 술 더 세지? 아니거든. 내가 더 세거든. 어, 나 지금 발음 당황한 것도 봐. 나 눈 초롱한 거 보라고. 내가 더 초롱초롱한 거든. 내가 근데 우울증 너무 안 우울증스럽지 않아? 하늘아, 엄마는 훌륭한 딸보다 안 아픈 딸이 더 좋다. 둘이 러브라인 타나? 그래 껴안은 내 자신을 원망하겠지만. 좀 과하게 설정이 돼 있긴 한데 뭐 드라마니까 당연히 과하게 설정돼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뭐 기왕이면 이런 갈굼과 태움이 있는 과 설정을 좀 다른 걸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마취과는 이렇게 서로 분위기가 좋은 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구지 잘 않아서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랑 재밌게 보고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.